한승아 씨의 사연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썸이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에 집에 벽걸이 TV를 새로 구입했어요. 설치 기사분이 월요일에 오시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이 있으셔서 제가 집에 있기로 했죠. 점심때쯤 설치 기사분이 오셨어요. 원래 한 분이 오시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참이라며 같이 왔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기사분은 안방에 TV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저를 불렀죠. 저 고객님, 잠시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지금 TV를 달 건데요. 위치 좀 확인해 주실래요? 그 말에 눈대중으로 위치를 말씀이 드렸죠. 그런데... 아, 고객님, 이 위치는 목이 아프실 거예요. 눈도 아프실 거고요. 여기 침대에 누워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뻘쭘해서 눕기 좀 그랬지만 TV 위치는 중요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침대에 누웠어요. 아, 네. 그 정도면 되겠네요. 확인하고 일어나는데 기사분이 또... 아하, 고객님, 아무리 봐도 위치가 참 애매한데요. 잠시만요. 설치 기사님이 직접 침대에 누우셨어요. 그것도 저도 옆에 있는데 제 옆에 나란히 누웠어요. 무슨 상황이야? 아, 이거 뭔가 애매한데. 야, 정식아, 일어나봐. 너도 옆에 좀 누워서 위치 좀 한번 봐. 저는 약간 김밥 속 단무지처럼 생판 모르는 남자들과 그것도 부모님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왜? 뭔가 창피하고 뭔가 이상하다 싶은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참고로 저희 집은 외박은 절대 안 되고 모임에 가도 9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할 만큼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셨죠. 엄마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낯선 남자들과 나란히 누워있었고 그날따라 설치 기사님들은 작업복을 안 입으신 상태였어요. 야! 이런 썩을 년이 남자를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랑 그냥 그것도 안방에서 너 이러려고 내가 시집을 안 갔다고 했냐 그냥? 당황한 설치 기사님들은 반사적으로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더 큰 오해를 불러왔어요. 잠시 오해는 풀렸지만 기사분들이 TV 설치를 마무리하는 내내 모두에게 어색한 공기가 내내 흘러버려서 김성철 씨입니다. 지방 출장 갔다가 팔꿈치 바깥쪽 부분이 너무 아파서 한원을 검색해서 찾아갔어요. 아주 오래되고 낡은 주택 건물.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운터에 바로 연로해 보신 한원 선생님이 직접 접수를 받았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 병원을 처음 오십니까? 네, 근데 저기 화장실이 어디죠? 저를 따라오세요. 선생님은 직접 화장실 문까지 열어주시며 들어가세요 하셨어요. 참 친절한 병원이구나 생각하며 볼일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문 앞에서 선생님이 기다리면서 저를 따라오세요. 병원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선생님이 안내로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로 누웠습니다. 어디가? 네, 어디가 아프냐고요? 네. 팔꿈치가 너무 아파서 침을 좀 맞으러 왔습니다. 무슨 일을? 네,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그러니 팔꿈치가 너무 아파요. 아, 그렇군요. 팔꿈치가 아프다는 것은 무거운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대로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때는 괜찮은데 손등을 하늘로 향하고 물건을 들을 때 너무 아파요. 그럼 손등을 하늘로 향해 들지 않도록 해보세요. 네? 아니 그게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두 손을 들어보세요. 무게가 두 손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무게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팔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아, 그건 알겠는데요. 이러다 보면 그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직업을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 무거운 것을 많이 안 드는 직업으로요. 네? 아니, 아파서 침을 맞으러 왔는데 직업을 바꾸라뇨. 팔꿈치가 아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인대가 조금 손상이 된 것 같아요. 아, 혹시 인대 강화제서 같은 것도 여기서 놔주나요?
인데 강아지살을 맞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잠시 덜 아프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환자분께는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럼 침은요? 침도 효과를 주지는 못해요. 뭐야? 아니 한의원에서 이게 뭔 소린지 이분이 한의사인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아니 지금은 좀 어떠세요? 네? 아무것도 하신 게 없는데 지금 언제 물어서 똑같은데요? 아직도 아프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 아픈가요? 아, 네 아파요. 직업을 바꿔야 돼요. 그럴 수는 없고 일을 어떻게 하지?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선생님께서 무슨 기계를 힘겁게 끌고 오셨어요. 저주파 기계입니다. 이걸로 찜질을 한번 해볼게요. 하라는 대로 저주파 기계를 팔에 붙였고 선생님이 기계를 틀었는데 자극이 너무 센 거예요. 아! 아프거나 자극이 심하면 얘기하세요. 분명히 손 비명을 질렀는데 예? 아파요. 그럼 줄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저주파 치료가 끝나자 선생님이 다시 오셨고 그제서야 오른팔에 3개 왼팔에 3개의 침을 넣더니 사라지셨어요. 병원엔 간호사도 없었어요. 한참이 지났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선생님이 오지 않았어요. 선생님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 저 침 언제까지 맞아야 돼요? 선생님은 전혀 오실 기미가 안 보여서 직접 침대에 일어나서 로비로 나갔어요. 로비에도 화장실에도 밖에도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이렇게 만약 기다려야 되나? 내가 만약 침을 빼고 갈까? 그때 선생님이 들어줬어요. 잠깐 백반 좀 먹고 왔어요. 네. 제가 일하러 가야 되세요. 침 빼도 돼요? 침 빼도 됩니까? 아니요. 뜸도 떠야 돼요. 어찌나 뜨겁더니 화상을 입는 줄 알았어요. 나갈 때 선생님은 다음에 또 오라며 달력을 주셨지만 저는 집에 와서 조용히 달력을 버려버렸어요. 빠바밤. 할만하냐? 저도요. 할만합니다. 정보람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척을 잘하십니다. 척. 그렇죠. 척.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몰라도 무조건 아 그거. 아 그거. 그런 사람 있어. 아 그거. 몰라도 아는 척. 이렇게 말씀하세요. 틀린 단어도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 플랜카드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라고 하셔야 되는데 저 블랑카 보고 전화했는데요. 사장님 나빠요. 확실히 모르는 거야. 사장님 나빠요를 보고 전화한 거군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 하시죠.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블랑카 보고 전화했다니까 왜 몰라? 여자분이시네요. 아빠 뭐? 야 너도 못 알아듣니?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잘못한 걸 절대 인정하지 않으세요. 며칠 전에 집 앞에 중국집이 오픈해서 아빠랑 먹으러 갔어요. 아빠 여긴 꿔바로우가 진짜 맛있어. 뭘까? 아빠 드셔보실래요? 아 그거 먹어봤지. 모르면 그거지 뭐. 너 분명히 모르는 표정이었지만 역시나 아빠는 당당하셨고 저도 모른 척 넘어갔어요. 아빠 꿔바로우 먹어봤구나.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아빠가 주문 좀 해주세요. 딸이 작정한 거예요. 작정. 아빠도 짬뽕이지? 짬뽕 두 개랑 꿔바로. 그리고 화장실 다녀왔고 분명히 아빠가 꿔바로를 주문 못했을 거란 예감이 들긴 했지만 워낙 자존심이 강한 분인 걸 알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잠시 후 짬뽕이 두 개가 나왔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꿔바로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꿔바로 왜 안 나와? 시켰다. 근데 왜 안 나와? 여기요. 저희 주문한 거 꿔바로 왜 안 나와요? 그러자 직원이 와서 당황하면서 하는 말. 저 아까부터 계속 꺼지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왜 꺼져? 아빠가 꿔바로를 주문하신다는 게 꺼지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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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꺼지라우! 이분 북에서 오신 거 아닌가요? 꺼지라! 북에서 오신 분인가? 나한테 이 북한 말하는데 이 북에서 오신 건가? 어저 꺼지라우! 진짜 북한 분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계속 꺼지라우! 꺼지라우! 하셔가지고요. 하지만 아빠는 아직도 자존심 때문에 꺼지라우를 인정 안 하고 계세요.
김혜경 씨의 사연입니다. 며칠 전 보라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러 갔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빰뽀담빌랑 뚱뚱까담뚱 빰뽀담까담뽕 똥뚜담뚱. 야, 너 어디야? 나 편의점. 아, 지금 당장 만나. 그렇게 친구와 약속을 잡았는데 잠시 후에 편의점을 나온 순간 웬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혜경 씨? 네? 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팅하기로 한 이민호라고 합니다. 황당했어요. 친구한테 소개팅해달라고 조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해줄 줄이야. 정말 몰랐죠. 당황하셨죠? 제가 좀 색다른 만남을 좋아해서요. 그거 혹시 삼각김밥인가요? 저랑 근처 공원에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삼각김밥을 들고 말이죠. 보니까 되게 잘생기긴 했는데 좀 약간 사차원인 것 같았어요. 저도 평소에 미쳤다는 소리를 자주 듣기 때문인지 그냥 뭔가 이상하게 끌렸죠.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산 삼각김밥이랑 과자, 음료수를 지 것처럼 먹더군요. 왜 먹는 거야, 내 건데. 짜증이 좀 났지만 남자친구가 생기면 해보고 싶은 것은? 갑자기 퀴즈를 내는 거예요. 아씨, 뭐야 이거. 잠시 생각을 하는데 바로 또 보기를 내는 거예요. 1번 트림을 튼다. 2번 방귀를 튼다. 3번 놀이동산에 놀러 간다. 아니, 꼭 그 중에 골라야 돼요? 그럼 3번이요. 헐, 대박. 저도요. 말 나온 김에 놀이동산 골! 야, 좋네 방법이. 아니, 누가 방귀 트는 걸 선택하겠어요. 트림 트는 거를. 우와. 그렇게 또 급전기를 바로 놀이동산에 같이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강냉이를 파는 할머니를 봤죠. 너무 먹고 싶어서 소개팅 남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한 개를 구매했어요. 또 그 자식이 지 것처럼 다 처먹을까 봐 트레이닝복 잠바 안쪽에 숨겼죠. 둘이 이상한 여자다. 잘 만났다 둘이.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면서 배고플 때마다 조금씩 몰래 먹었어요. 그 남자는 보면 볼수록 잘생겼더군요. 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놀이기구 무서운 거 잘 타는 여자예요. 헐, 난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겉으로는 티내진 않았어요. 같이 바이킹을 탔고 사지가 막 오들오들 떨렸지만은 그의 이상형이 되기 위해서 꾹 참고 바이킹에 올라탔죠. 무서웠지만은 센 척해야 했기 때문에 강냉을 입에 넣고 참아보기로 했어요. 한 옥을 집어넣고 하지만 비명이 터져나왔고 강냉이도 같이 터져나왔어요. 빡! 바이킹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마다 강냉이를 뿜었어요. 꺄! 그날 제가 보라색 트레이닝복에 모자를 썼는데 누가 보면 꼭 사우정 입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소개팅 남도 그렇게 느꼈는지 갑자기 옆에서 작게 추임새를 넣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치키 치키 차가 치키 치키 차가 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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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 치키 차가 차가 쪼그 쪼그 차 나쁜 짓을 하면은. 저도 이상하지만 그 남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후로 여전히 저는 쭉 솔로예요. 왠지 그 남자도 쭉 솔로일 것 같아요. 진짜 특이하다 이 사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씨의 사연입니다. 어우, 장군님 이름이시네요. 어우, 최영 장군님. 가족들과 함께 워터파크에 놀러 갔어요. 충남에요. 장군님이 놀러 가셨네요. 연휴라 줄이 꽤 길었고 저희는 입구에서부터 지루함을 달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표소에 가까워진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지역주민 할인 행사 중입니다. 증명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 지역 주민들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표를 싸게 끈더군요. 제 앞에 서 있던 아저씨도 어린아이 손을 잡고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역주민 할인 행사입니다. 증명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저씨는 바로 신분증을 보여주며 어른 하나, 아이 하나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아이도 이 지역 주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당황한 어투로 엄청 크게 충청 닭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뭐더러 넘은 새끼를 데리고 와요. 그 말에 직원은 표린을 할인해 주셨습니다. 맞네. 맞네. 예. 자, 신영준 씨가 보내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20대 초반대 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저는 친구들과 놀다 새벽 2, 3시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어머니께 큰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요새 그 대학생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다니는 게 대학생이니? 그날도 친구들과 놀다가 또 새벽 2시경에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심조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일로 어머니께서 안방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가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집에서 막내라 어머니께서 자주 아가라는 애칭으로 부르곤 하셨어요. 어머니 기분이 좋아 보여서 저도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또 나지막하게 아가 하셨어요. 저 또 장단을 맞춰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가 왔습니다. 아가 네 아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정말 원더우먼처럼 안방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나가! 나가라고 이 새끼야! 나가! 정신이 혼미해진 저는 집 앞에 편의점으로 피신했고 그 아가가 이제는 정말로 다 커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나지막하게 나가 그런 건데 너무 화가 나면 소리도 안 질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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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대고 내 아가 왔습니다. 진짜 열받았겠다. 자 계속해서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매일 아침 7시 반 응가 패밀리 실화라고 7시 반에 다 같이 똥 싸나 보네요. 경기도에 사는 26 직장인입니다. 6살 회사에 입사한 6개월 집에 거리가 있다 보니 아침 6시부터 준비해서 급하게 나가는데요. 지하철을 타기 전에 항상 버릇이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싸는 거죠. 그런데 매일 비슷한 시간에 지하철 화장실에 가다 보니까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한 남자 4명. 아, 봤던 사람들. 화장실엔 변기칸이 4칸밖에 없어서 저희 넷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뒷사람들은 아무리 급해도 응가를 싸지 못하고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이렇게 우리 응가 패밀리가 결성이 됐어요. 응벤져스. 우리는 응포예요. 네. 암묵적으로 각각 지정석이 있었어요. 저는 늘 두 번째 칸에 들어갔고요. 왼쪽에는 젊은 분, 오른쪽엔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 어르신, 맞은편에는 중년 아저씨. 특히 중년 아저씨는 똥 쌀 때 개성이 강한 분이셨어요. 안 돼. 여기서 있어. 안 돼. 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건지 진짜 온 화장실이 다 울릴 정도로 비명을 질렀어요. 처음에 왜 저러지 했는데 매일 들으니까 그것도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제 오른쪽 칸의 어르신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침마다 한숨을 쉬었어요. 안 돼! 흡! 하! 아! 안 돼! 흡! 헙! 안 돼! 흡! 헙! 하! 나오겠다! 쩌렁쩌렁 비명을 지르며 똥을 싸셨고 어르신은 짜증이 났는지 평생 정말 조용하신 분인데 버럭 소리를 쳤어요. 야! 조용히 좀 싸, 임마! 아침부터 애 낳냐? 맨날 아침에 애 낳? 점잖은 어르신의 호통이 아저씨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3일 만에 싸는 거라. 알고 보니 3일 내내 배가 아픈데 가끔 가다 운이 좋아야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 7시 30분에 저희 응가 패밀리가 모였다가 흩어졌는데 내일 또 만나겠죠? 참고로 경강선 판교에서 여주선 라인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오늘도 질동하세요. 8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길정진 씨의 사연입니다. 길정진 씨. 험난하고 정글 같은 대학 생활을 하는 22살 여대생이에요. 지난 여름에 방학이 두 달 반쯤 지났을 때였죠. 개강이 다가오고 단톡방에서 대학 동기들과의 톡이 오고 가고 하기 시작했죠. 원활한 대학 생활은 동기들과의 친밀도에서 나온다는 생각했던 저는 열심히 대화에 끼어들었고 내가 이렇게 동기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동기를 내가 생각한다. 보여주고 싶어서 단톡방에 있는 주영이라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주영이 네 남친은 잘 사니? 그런데 왜? 왜? 휴대폰 자판에 아와 어가 붙어있는 걸까요? 네 남친은 잘 사니? 라고 친다는 게 네 남친은 잘 서니? 짜로 쳐버렸어요. 단체방인데요.
헐, 나 어떡해. 아무도 제 밑에 톡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화가 끊겼어요. 와, 나 어떡해. 너무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빌었네요. 우, 랄랄라. 바, 우. 자,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제 친구 민식이는 정말 너무 착합니다. 화낼 줄을 모르죠. 옆에서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웃고 넘어가는 성격이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겨울방학 때 택배 일을 하시던 민식이 아버님께서 허리를 삐끗하셨고 그래도 일을 쉴 수 없었던 아버님은 집에 놀고 있는 힘 좋은 민식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착한 민식이는 흔쾌히 아버님 일을 도와주러 나갔죠. 아버님이 트럭을 세워놓고 어디에 무엇을 배달할지 알려주면 민식이가 배달만 해주면 되는 거라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게 택배일이 손에 익어갈 무렵 어느 조용한 주택가 창문에 처녀보살이라는 붉은 글씨가 있어 있고 입구부터 풍겨나오는 향냄새에 약간 무서운 기분이 들었지만 배달을 해야만 했던 민식이는 과감하게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띵동. 택. 택배 왔어요 하잖아요. 택 하는데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택배라고 말하기 전에 카리스마 있는 하이톤이 담장을 넘어서 덜컥하고 현관문이 열렸고 민식이는 아, 직접 받고 싶은 것인가 보다 생각하며 약간 당황했지만 열려진 문으로 택배 상자를 한 손에 들고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무섭게 화장을 한 무당분이 민식이를 보자마자 얼굴에 쌀을 확 뿌리면서 왜 이제 왔어? 얼굴에 택배 왔는데 얼굴에 쌀을 뿌리면서 왜 이제 왔어? 놀란 민식이는 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온 건데요. 오늘도 안 왔으면 다 죽을 뻔한 거 몰라? 앉아! 예, 죄송합니다. 민식이는 택배가 늦어서 화가 나셨나? 아버지 일 도와드리는 건데 화를 풀어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아 사과를 드렸지만 무당부로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냄새는 또 왜 이렇게 지독해? 헛구까지 하는 무당분을 보며 민식이는 자기 몸에서 땀냄새가 나나 보다 하고 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 여자가 왜 떠난 줄 알아? 네? 전 여자친구가 없는데요. 네가 좋아하는 개 말이야 개. 그게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래? 그래? 그럼 사업이 잘 안 풀리는구만. 고등학생인데요. 어? 고등학생? 내 택배 때문에 여기. 아, 간장 시킨 거 온 거구나. 간장 게장 시킨 게 온 거구나. 간장 게장. 사복 입은 민식이를 성인으로 오해한 무당군은 택배를 받으시곤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잠시 이런저런 인생 상담을 해줬어요. 사실 나도 일이 적성에 안 맞아. 딱히 다른 게 할 게 없어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공부도 때가 있어 임마. 할 수 있을 때. 무당분의 조언 때문인지 겨울방학이 끝나고 민식이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았어요. 자, 남궁희 씨. 남궁희 씨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헬스클럽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날씬하시겠네요, 남궁희 씨. 사건이 있던 날은 비가 오려는지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바람도 엄청 불고 스산한 느낌마저 들죠. 들었죠. 보통 때는 헬스클럽에서 20명 정도 운동을 하는데 그날의 날씨 때문인지 5명 정도밖에 없더군요. 운동을 마치고 씻으러 들어갔을 때는 샤워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약간 무서운 기분이 들어 빨리 씻고 나가야겠다는 생각하던 찰나에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죠. 그러나 안심이 돼서 편하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야! 하고 엄청 큰 소리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 나한테 한 소린가? 아, 순간 쫄았지만 못 들은 척하며 설마 하며 씻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 큰 소리로 야! 더 이상 못 들은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줌마는 그냥 양치질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 허구역질. 야! 야! 그런 분도 있어요. 야! 아! 혀를 세게 닦았네 보니까. 아,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올해 6살 된 작은 아들이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녀서 엄마인 저와 함께 저녁에 귀가를 하죠. 그날은 퇴근길에 마트에서 간단히 장을 보고 아들이랑 집으로 향했어요. 근데 미친 듯이 소변이 급하더군요. 장 본 걸 두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더니 다리가 베베 꼬이기 시작했어요.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신 집중하고 있는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심하려? 엄마 심하려. 아빠 집에 가야 돼. 그랬더니 녀석이 오빠 그럼 손으로 꼬치를 꽉 잡아. 당황했지만 야 이거 나한테 줬니 이 사연을. 시기하고만 침착하게 둘러댔어요. 엄마가 상자를 들고 있어서 손이 없어. 잡을 수가 없어. 큰일이네. 나도 과자를 들고 있어서 손이 없는데 잡아줄 수가 없는데. 아 괜찮아.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빨리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는데 중간에 어떤 아저씨가 탔어요. 아들은 엄마가 걱정되는지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엄마가 쉬가 너무 많이 오는데 손에 상자를 들고 있어서 그런데 아저씨가 우리 엄마 꽃을 좀 잡아주세요. 아저씨는 크게 헛기침 양치질이야 양치질 뭐랬고 엘리베이터는 시간이 멈춘 듯이 고요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만 멀뚱멀뚱 양쪽을 번갈아 쳐다보군요. 아저씨가 먼저 내렸는데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죄송했어요. 아, 순수함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네요. 자, 익명으로 하나 짧은 거 하나 소개하죠. 몇 년 전 일이에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랑 100일 기념 데이트 중이었죠. 드라이브를 하다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들어갔죠. 남친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나갔고 저는 차 안에 앉아서 그를 기다렸죠. 근데 감기 기운이 있다 보니 재채기가 완전 심하게 나온 거예요. 문제는 재채기가 아취 나오면서 코에서 아주 투명하고 찐득한 콧물 덩어리가 엄청 왕창 왕 나온 거예요. 그걸 확인한 순간 남친이 차문 열고 막 그때 차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일단 왼손으로 그 덩어리를 닦고는 손 안에 봉인했어요. 그리고 남친이 운전하는 사이에 얼른 닦으려고 살며시 손을 폈는데 남친이 그걸 봐버린 거예요. 어? 거기 손 안에 그거 뭐야? 너무 당황했어요. 차마 내 콧물 덩어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안 돼. 남친은 궁금한지 자꾸만 뭐냐고. 그게 뭐냐고. 그게 뭐야. 뭔데. 자꾸 물었어요. 저는 핸드크림이야 하면서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열심히 두 손을 비벼서 골고루 발랐답니다. 와, 야, 영화 같은 일이. 아, 야. 자, 저는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술만 드시면 거식이란 단어를 많이 쓰시는 부장님이 계세요. 이 전라도 분이죠. 그식이야, 그식이 좀 줘봐봐요. 아, 이거 참 맛이 그식이네. 그식이요? 그식이가 그식이하다. 이런 식인데 어느 날 신입사원이 돌아와서 같이 회식을 했어요. 술을 드시니 부장님이 또 거식이를 남발했어요. 그식이, 그식이 합시다. 이 말을 불이하면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라는 뜻으로 오래 들은 사람들은 아닌데 몇년 지내다 보니까 아는데 부장님이 갑자기 신입사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식이, 그식이가 그렇게 그식이 해담서. 네? 아니 그 시기가 그렇게 귀엽다면서. 부장님이 거시기 주사를 잘 모르시는 신입사원 아닙니다. 거시기 귀엽지 않습니다. 아니 그 시기 그게 그렇게 그 시기가 그 시기 하면서 귀엽다면서 한번 보여줘봐요. 신입사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닙니다 부장님. 제 거시기는 크고 자신 있습니다. 막 억울해하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부장님도 놀라고 다들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말한 거시기는 그 거시기가 아니라 신입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그 거시기 개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님은 멋스럽게 하셨고 신입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익명으로 보내주신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전 지금까지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특이해서일까요? 먼저 형의 생일은 3일절이고요. 어머니의 생신은 어린이날입니다. 꼬마일 때 난 엄마 오늘 어린이날인데 나한테 줄 선물 같은 건 없어? 엄마 오늘 생일인데 너는 나한테 줄 선물 없니? 이러면 제가 오히려 엄마에게 선물을 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린이여서 돈이 없으니 엄마는 절충안을 내놓으셨죠. 네가 엄마한테 선물을 주면 그걸 엄마가 다시 너한테 주면 서로 선물을 줬지만 변하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선물 같은 건 주지 말자. 다시 한번 얘기해줄까? 네가 엄마한테 선물을 주면
그걸 엄마가 다시 너한테 주면 서로 선물은 줬지만 변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선물 같은 거 주지 말자. 한 번 더 얘기할까? 네가 엄마한테 선물을 주면 그걸 엄마가 다시 너한테 주면 서로 선물은 줬지만 변하는 게 없어. 서로 그냥 그런 통치자냐는 얘기야.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 갑자기 남자 목소리 나와.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 지금까지 서로 선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버지 생신은 평범한 날이지만 부모님 결혼기념일이 크리스마스예요. 모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산타클로스는 저에게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께 또 말을 해봤습니다. 엄마, 크리스마스인데 나한테 선물 안 줘? 엄마, 아빠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넌 선물 안 주니? 이때도 역시 어머니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크리스마스지? 네가 엄마한테 선물을 주면 그걸 엄마가 다시 너한테 주면 서로 선물은 줬지만 변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선물 갖다 주지 말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 이러면서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생일도 평범한 날인데 이때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형이 말하더군요. 야, 너 내 생일 때 선물 준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너도 없어. 그래서 전 지금까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울하다. 네가 엄마한테 선물을 주면 그걸 엄마가 다시 너한테 주면 서로 선물은 줬지만 변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서로 선물을 갖다 주지 말자. 신청곡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 자, 오늘 오신 사연들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은정씨, 저와 제 친구 5명이서 강원도 스키장을 가기로 했어요. 가지 그랬어요. 근데 스키장 내 콘도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고 주변에 아기자기한 펜션이 15만원이라길래 거길 예약하고 돈도 안 보냈어요. 이틀 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할머니께서요. 학생들이지? 여기 땡땡 펜션인데 문제가 생겼어. 예약이 깜빡해서 2중으로 되었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20만원짜리 방인데 학생들 거기로 가지 않을랴? 15만원 해줄게. 우리가 데려다 주고, 어? 하시면서 부탁을 하길래 그러겠다고 했죠. 근데 막상 거기 도착해보니 숙소는 저희가 사진에서 본 샤방샤방한 커튼과 침실, 그리고 이쁜 조명이 아닌 천장에 메주가 걸려있고 왠지 꾸리꾸리한 냄새도 나는 것이 마을 회관 분위기에 그저 넓기만한, 방바닥이 절절 끓기만 하는 그런 방이었어요. 화가 난 저희는 아줌마 방이 뭐야 이게? 저희 원래 방으로 갈래요. 이건 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짜리 방이라도 싫어요 하면서 방을 바꿔달라고 항의를 했어요. 매주와 함께 사진 찍긴 싫었거든요. 호피무늬 쇼파에 정말 최악이라고 모두 울부짖었죠. 근데 아줌마는 학생들 하도 싫다길래 바꿔주긴 하겠는데 말이요, 한 가지 씻을 때 좀 짜릿짜릿한데 괜찮겠어? 하면서 다시 조건을 거는 거예요. 저희는 어딜 가도 여기보다 나을 것이라며 모두 괜찮아요 그냥 갈래요 하면서 모두 짐을 쌌고 원래 가려던 샤방샤방한 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모두 스키를 타고 저녁 때 삼겹살 구워 먹고 즐거운 한을 보는데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가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샤워기와 세면대, 수도 전부 약간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감전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잡으면 찌릿찌릿했어요. 어떤 방도 괜찮다고 호언장담했던 저희는 딱 아줌마한테 따지지도 못하고 일단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어요. 물을 투자 친구들은 전기통에! 엄마 이거! 어떻게 씻어! 하면서 콘서트장 분위기를 냈고 전 한 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 수도를 만질 때마다 조금씩 우는 전기 스릴감을 느끼며 샤워를 했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빨간 고무장갑을 낀 모습이 가관이었어요. 한겨울에 온수도 아니고 안 나오는 냉수와 전기 샤워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냉수. 그런데 다른 친구는 그렇게 씻느니 차라리 더티의 삶을 택하겠다며 물티슈 두 장으로 해결을 했어요. 얼굴과 온몸을 닦는 건 물티슈로 가능하더군요. 다음날 방 뺄 때 아줌마는 내년에도 또 오라고 하던데 아줌마 어떻게 그렇게 장사해서 살림 좀 나아지겠어요? 아줌마 때문에 좋은 경험,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네. 저 혹시 사연이 되면 백화점 상품권 받고 싶어요. 대놓고 얘기했네요.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요. 안녕하세요. 김혜린이에요. 오늘은 김혜라 선수의
치켜뜨는 눈을 똑같이 흉내내는 우리 조카 아이를 얘기할까 합니다. 눈을 위로 막 사정없이 치켜뜨면은 귀신같이 무서워요. 홍홍홍홍. 우리 5살이 되는 조카 이름은 예서인데요. 이제 좀 컸다고 성씨에 대한 개념이 생겼나봐요. 이름을 물어보면 꼭 성을 붙여서 안녕하세요 이예서입니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예서한테 아빠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상현! 동생 이름은 이예준! 어찌나 똑부러지게 대답을 잘하든지 이뻐 죽겠어요. 그런데 엄마 이름을 물어보면 이예미! 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새언니 이름이 애미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숙모와 삼촌이 예서 엄마를 부를 때 애미야! 애미야! 라고 부르니까 자기 엄마 이름이 애미인 줄 알았나 봐요. 좀 컸다고 성까지 붙여서 이 애미! 라고 당당하게 말하네요. 이렇게 귀여운 예서가 유치원에서 학예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서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발표했어요. 대충 보니 가족을 그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렸더라고요. 선생님이 마이크를 대주며 그림 소개를 하라고 했어요. 예서는 도화지에 있는 그림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아빠 붕신, 우리 엄마 붕신, 예준이 붕신입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여자의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요. 숙모랑 삼촌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새언니가 막 웃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예서가 매일 늦게 들어오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칭얼대면 새언니가 대신 인형을 주면서 이건 아빠 분신이야. 아빠랑 똑같은 거니까 아빠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요. 했답니다. 효찰픈 소리를 내며 이건 아빠 분신. 야 분신. 귀엽게 말하는 5살 아이에게 분신 발음은 다분히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건 할아버지 분신, 할머니 분신, 예선의 집을 지켜주는 멍멍이 분신, 우리 가족 분신. 이렇게 조카의 발표가 끝나고 우리는 너무 웃겨서 뒤로 넘어가 버렸죠. 졸지에 분신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신청곡은 임재범의 낙인이에요. 자, 유은환 씨입니다. 진심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 저희 아버지는 참 솔직하시고 직설적이며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죄송하지만 철이 없는 분입니다. 연세는 50대 중반이세요. 아침 출근 시간에 다른 집에서 여보 나 직장 다녀올게, 돈 많이 벌어올게 라는 말이 들릴 때 저희 집에서는 아우 진짜 가기 싫다 아이씨. 아 진짜 가기 싫다. 아 가기 싫어. 그렇게 신음소리를 메아리로 남기시며 출근하신 아버지는 퇴근하시면 다시 아 내일 또 가야 되나. 아 나 진짜 짜증나. 매일매일 이러시는 거예요? 하시며 들어오십니다. 모르죠, 이렇게 써준 거니까. 근데 얼마 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저녁에 약주 하신다더니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어두운 표정으로 일찍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리랑 옷이 전부 젖어 있었고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구타 유발자냐? 내가 구타 유발자야? 아마 구타 유발자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보시고 그 단어를 응용하신 것 같았어요. 아빠의 사연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중에 한 분이 회사에서 잘렸다면서 수심에 찬 얼굴을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밝고 솔직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친구분이 더 이상 직장을 안 가신다는 게 사실에 그만 와 완전 부럽다. 야 너 이제 일 안 나가냐? 와 씨 나도 너처럼 직장 안 나갔으면 좋겠다. 너 이제 맨날 노는 거냐? 와 진짜 부럽다. 완전 부럽다. 아 진짜 씨. 이렇게 눈치 없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 어감상 뉘앙스란 것도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 말투가 약간 빈정상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 말에 부하가 막 치밀어오는 친구분이 본인 슬그레 담겼던 막걸리를 아빠에게 촥 뿌려버렸던 거예요. 이 사연을 쓰는 저나 듣는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왜 막걸리를 뒤집어 쓰셨는지 다 아실 테지만 저희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실 때까지 본인은 도대체 왜 막걸리를 왜 뒤집어 썼는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였어요. 정말 진심으로 부러워서 부럽다고 말하는 건데. 그래도 다른 집 아버지들과 다르게 다정하고 감정 표현이 솔직하신 따뜻한 우리 아버지.
제가 빨리 돈 빨리 벌어서 아빠 맨날 놀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참아주세요 아빠. 해주셨네요. 아우 나 또 아우 나가기 싫어. 아우, 진짜 짜증나. 아 내일 또 가야 되네 나. 아. 김완재 씨의 2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충성 예비역 2년차 병장 김완재입니다.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시절의 시절이 저에게는 군대에서의 금메달인 병장이 된 시절이었어요. 혼자 뭐가 이렇게 좋아? 저희 부대는 최후방인 전라남도 진도였습니다. 진도는 농사도 짓고 수산업도 하는 시골이었어요. 그날도 여지없이 밤에 당직 근무였죠. 그런데 새벽 3시쯤 됐나 무전기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성우실! 성우실! 여기는 유병수! 유병수! 지금 전방 100m 앞에 미확인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뭔 소린가 해서 재송신바람! 했어요. 성우실! 성우실! 여기는 유병수! 유병수! 지금 전방 100m 앞에 미확인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 저는 깜짝 놀래 자고 있던 당직 사령님을 조심히 깨웠습니다. 당직 사령님! 지금 유병수에서 연락이 왔는데 유병수 100m 전방에서 미확인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직 사령님은 눈이 벌게지진 상태로 뭐? 미확인 물체? 유병수의 잘못 본 거겠지? 잘못 본 거야? 계속 주시하고 있으라 그래?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또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사무실 사무실! 미확인 물체가 10m 앞으로 다가왔다! 수화를 실시하고 미응답 시 발포하도록 하겠다! 사무실은 난리가 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화를 하고 미응답 시 발포하는 게 정상이지만 총을 발포하는 일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저희 부대는 논밭이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거든요. 하지만 위급 상황이라 저랑 상황실 근무자들은 모두 총을 메고 실탄을 꺼내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손에서 땀을 쥐며 유병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이 왔죠. 상황실 상황실 지금 위병수가 뚫렸다. 소에게. 소가 유병수를 뚫고 들어갔어요. 미확인 물체는 소였군요. 예. 소가 수화를 들을 리도 없고요. 손 들어주십니다. 옆에 노래에서 일하는 소에게 유병수가 뚫렸습니다. 수화를 하던 중 소인 걸 확인했지만 소가 워낙 힘이 세서 두 명의 유병수 근무자가 막지 못하고 유병수가 뚫렸어요. 아, 유병수가 뚫렸다 소에게. 으아! 저랑 당직 사령님은 연병장을 맴돌고 있는 소에게 뛰어갔습니다. 어이 나가라! 어이 나가라! 빨리 나가라고! 총을 휘둘면서 그때 방구를 끼면 되는데요. 엉덩이를 밀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소를 조심히 유병수 밖으로 겨우겨우 쫓아냈습니다. 소는 저기 밭으로 사라졌어요. 아직도 군대 생각하면 떠오르는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올림픽에 관한 얘기는 없네요. 자, 이미경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경이에요. 봄이네요. 정확한 봄 사연입니다. 예. 저는요 건망증이 엄청 심합니다. 정말 다름질하다가 전화벨을 울리면 다리미를 얼굴에 갖다 댈 정도로 정신없이 자라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속옷 삶을 때 달걀 껍질을 넣고 나중에 꺼내서 버려야 되는데 달걀 껍질이 잘게 부서지도록 속옷을 뒤집어가면서 삶다가 속옷 레이스에 달걀 껍질이 타닥타닥 붙어갖고 그거 떼다가 레이스를 잘라버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요 가스레인지 위에 뭘 올려놓고는 팔팔 끓을 때까지 그 앞에서 지키고 있어야지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가스 위에 뭐가 끓고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냄비까지 태워먹고 나서야 이게 무슨 냄새야? 누구네 집 뭐 타나 보네 하고 보면 우리 집에서 타는 거죠. 그날은 큰아이의 학교 개교기념 일이었죠. 아침밥을 차리고 나서 아이들을 깨웠대요. 빨리 일어나 학교 늦겠다. 엄마 오늘 우리 학교 개교기념 일이라니까. 아 맞다 그럼 넌 좀 더 자자. 근데 작은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유치원 배웅을 하고 돌아와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 탈그락거리니 방에서 큰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어? 너 왜 여태 안 갔어? 엄마, 우리 학교 개교기념일이라니까! 아 참, 그랬지. 그럼 빨리 밥 먹어. 큰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커피를 마시고 나서 세탁기를 돌리다가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한참 동안 수다를 떨고 나서 청소를 하려고 방문을 여는데 큰아이가 방에 있는 거예요. 야, 너 여태 학교 안 가면 어떡해? 엄마! 엄마,
엄마 소리에 저는 개교기념일이 생각이 나갖고 아 개교기념일이랬지 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설거지 하고 나서 인터넷 고스톱을 치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데 큰아이가 있는 거예요. 뭐해? 너 뭐하는 거야? 라고 부르니까 그냥 학교가 있으려고 하는 거 있죠? 이보다 더 심해지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곡은 백지영이 잊지 말아요. 사우정 어머님이시네요. 아이고. 김동균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맞이하는 첫 생일이었어요. 알았어요. 지난번 제 동기 생일날에 고참들이 근사하게 축하 파티를 열어주길래 저도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원래 군대에서 생일날에는 근무도 빼주고 고참들이 집합도 열어시켜주고 힘든 작업도 안 시키거든요. 근데 생일날 아침 아무도 제 생일을 기억 안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일조 정오 시간에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그 당시 군기 담당인 김상병님께서는 이따 보자 어? 눈초리로 절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러다 갑자기 놀랐지? 하고 축하해 주려나 보구나. 에이 유치하기 싫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 점심시간도 지나고 5일가가 시작되어도 아무 반응이 없길래 점점 조바심이 났어요. 초코 바이로 만든 케이크에 촛불이라도 켜주려면 밤에 해야 하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겠지. 참 이 긍정적인 분이시네. 그런데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시간도 끝나고 내무실도 쉬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어느새 일석점호가 시작되었고 취침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뭐야 설마 그냥 이대로 자는 거야? 순식간에 서글픔이 몰렸습니다. 취침소 등이 이루어지고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퍼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다른 전우들은 다 챙겨주면서 난 이게 뭐야? 난 이게 뭐야? 눈물이 앞을 가릴 때 갑자기 누가 저를 막 흔드는 겁니다. 어쩐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그런데 김상병님이 야! 너 얼른 저 화장실 뒤로 나와! 저는 아 화장실 뒤에서 생일 축하해 주려고구나. 완전 긍정적이다. 정말 긍정적이다. 아, 나 진짜. 하고 나갔죠. 그런데 가자마자 너 요즘 정신을 어디 두고 사는 거야? 여기가 학교야? 니네 집이야? 너 때문에 내가 고참들 뵐 면목이 없어. 너 이등병 맞나? 어? 이러면서 제 엉덩이를 때린 겁니다. 전 그때 또 눈치를 챘죠. 아 생일빵이겠지. 또 일부러 꼬투리 잡아서 내 생일에 일부러 응? 구박하고 나중에 맛있는 거 주면서 축하해주면 더 극적이니까 저러는구나. 에이 안 그래도 된다니까. 너 여기서 20분 동안 머리 박으면서 반성하고 있어. 반성하고 들어 알았어? 전 설렜습니다. 들어가면 초코파이로 케이크 만들어졌을까? 건빵으로 시부칭 쌓아올린 건빵 탑이 있을까? 혹시 풍선 같은 거 불고 내무실 이쁘게 꾸미는 거 아니야? 긍정적인 게 아니야? 바보 같은데요?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20분 뒤 내무실 앞에 가서 시음업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럴 수가! 모두들 잠이 들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포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군용베개를 적시며 잠이 들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잠이 들어서 그런지 기상나팔 소리를 못 듣고 늦게 일어났어요. 고참들은 저거 돌았구만. 어? 어떻게 이등병 막내가 늦잠을 자냐. 오늘 지 생일이라고 특별 이벤트 준비했건만 얘들아 다 취소해라. 취사장이 미역국 끓인 것도 버려. 어? 군대 안 하기 싫텐다 쟤. 이게 뭔 소리냐.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저는 얼른 가서 들어가 달력을 자세히 봤습니다. 제 생일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었습니다. 바보야 바보. 이등병이라 바쁘게 보내다 보니 날짜를 잘못 본 거예요. 전 그날 이후 완전히 지켜서 제대할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신청곡은 추가 열에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없어요. 자, 익명으로 보내셨어요. 저희 엄마는 음식 솜씨가 매우 많이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왜 TV 속 맛집 코너를 보면 사람들이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 방송을 볼 때면 아빠와 오빠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대체 엄마들이 무슨 음식을 해주시는 걸까요? 저희는 그걸 몰라요. 유치원 때였을 겁니다. 유치원 때 소풍을 갔는데 저희 집 김밥을 먹어본 친구들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한 친구는 안 먹고 뱉으려다가 걔네 엄마한테 걸려서 울고, 전 아무렇지 않게 우걱우걱 먹는데 엄마가 흐뭇하게 머리를 쓰다듬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였나, 할머니 칠순잔치 때 동네 잔치를 하는데 큰 엄마께서 사고로 못 오셔서 엄마가 음식을 전부 만드셨거든요. 칠순잔치 때? 그런데 다음날 동네 분들 모두 식중독과 배탈로 한참 고생을 하셨죠. 야, 이거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네. 어쩐지 할머니께서 당신 생신인데도 직접 만드시겠다며 고집을 피우셨는데 엄마를 막을 순 없으셨나 봐요. 어떤 걸 만들어도, 어떤 걸 만들고 어떻게 노력을 해도 늘 비린내와 석유 냄새를 풍기고 한 스푼 떠먹여보면 98% 부족한 엄마의 음식. 하지만 하지만 애처가이신 아빠는 엄마가 어떤 미션을 주셔도 너무 잘 드시더군요. 행여 저희가 중간에 수저를 놓으려고 하면 아빠가 눈을 부릅뜨시며, 잔말 말고 먹어. 엄마의 정성을 무시하는 거냐? 어? 내셨어요. 그날은 엄마가 새로운 찌개에 도전하셨어요. 근데 그날은 아빠도 힘드셨나 봐요. 아빠는 말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꾸역꾸역 드셨고, 나중에 아빠한테 한 소리 했어요. 아빠, 계속 드시니까 엄마가 이상한 거 더 많이 만들잖아요. 맛없으면 먹지는 마요. 진짜 아빠. 그러자 아빠는, 의리로 먹는 거다. 아셨어요. 누구는 집밥이 제일 맛있다던데 전 세상에서 식당 아줌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언젠가 겨울에 엄마는 가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셨어요. 요새 김치값이 비싸서 이번 겨울엔 내가 김장을 해야겠다. 아우, 30년 만에 김장을 처음 하려니까 긴장되네. 이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집에서 유일하게 사 먹던 게 김치였는데, 김치로만 밥을 먹었었는데, 그나마도 엄마 표로 먹어야 하나요? 전 엄마를 말려보자고 아빠께 눈짓을 보냈죠. 하지만 아빠도 이번엔 너무 놀라셨는지 계속 딸꾹질만 하셨어요. 그때 서른 평생 군소리 한번 안턴 오빠가 핏대를 세우며 외쳤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젠 주방일 그만하시고 쉬실 때도 됐잖아요. 이제 엄마도 나이가 드셨는지 다 귀찮다고 하세요. 근데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얼마 전에 오빠네가 조카를 엄마한테 맡기고 외출 나갔는데 엄마가 이유식을 만들어 먹였대요. 여기 어떻게? 이 조카가 그릇을 먹자마자 던지더랍니다. 아이는 솔직하니까요. 우리 엄마 엄청나요. 자, 배틀 붙여봅니다. 야, 이거 붙여볼 만해요. 자, 아, 장성두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뭐든지 고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고장난 물건은 물론 멀쩡한 물건까지 고치려는 이런 분이 있어요. 괜히 막 멀쩡한 거 뜯어내고 이런 분 있잖아요. 아주 안 좋은 취미를 갖고 계세요. 80년대 유행했던 TV 드라마 맥가이버를 자신과 비슷하다고 아주 대단히 매우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야, 그 드라이기 소리가 이상한데? 이리 줘봐. 그러더니 멀쩡한 드라이기를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뒤에, 아이고 이거 다 고쳤다. 이제 이상한 소리가 안 날 거야. 잘 될 거야. 저는 의심과 함께 드라이기를 작동시켜봤어요. 잘 되더군요. 냉풍을 누르니 온풍이 나오고, 온풍을 누르니 냉풍이 나오는 것만 빼고요. 반대로 해놨네. 하지만 약 2분 뒤 드라이기는 바람 나오는 쪽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픽소리와 함께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거 완전 고장난 것 같은데요? 뭐? 이래서 중국산이 안 돼? 하지만 드라이기엔 선명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엔 어머니께서 홈쇼핑으로 믹서기를 주문하셨는데 또 다시 우리 집엔 불행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실 나간 사이에
아버지는 믹서기 소리가 이상하다며. 이거 믹서기 소리가 이상한다? 어? 줘봐. 불안하셨고 처음 접하는 제품이라 조립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마실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당신 이게 또 뭐 하는 짓이야? 아, 기다려봐. 전보다 더 잘되게 내가 고쳐줄 테니까. 몇 시간 뒤 아버지는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다 됐다. 아, 이거 처음 하는 거라 힘들구만. 어머니께서는 재빨리 믹서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잘 돌아가는 듯 싶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지금 그 믹서기는 마늘 한쪽도 못 가는 믹서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 믹서기를 집어던지셨습니다. 얼마 전에 김치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점점 커지네. 아버지가 또 고친다고 하시자 어머니께서 흠칫 놀라며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셨어요. 아, 진짜 당신을 못 살겠어. 왜 이래. 참아왔던 불만이 폭발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각방을 쓰십니다. 유부진은 요즘 아버지께서는 8년째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고 계십니다. 우와. 아버지 앞으로 참아주세요. 그냥 담배 끊고 고치게 해주세요. 우와. 익명으로 보내주셨군요.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남편은 아주 참 착해요. 제가 잠이 많아서 그런지 남편은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회사에 갑니다. 일어나면 먹으라고요. 우리 남편 요리 솜씨 끝내줘요. 아, 딴지 맞벌이도 잠 때문에. 근데 제 요리는 제가 먹어도 토할 것 같아요. 두 살 된 우리 아들도 제가 만든 걸 안 먹어요. 그래서 이유식도 남편이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 가끔 제가 밥해주면 한 입도 안 먹는데 남편이 요리해주면 아들은 허겁지겁 먹어요. 이 녀석도 살고 싶긴 한가 봐요. 전 전업주부인데요. 분명히 난 전업주부예요. 어느 날은 밤새 미드를 봤어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보다 보니 새벽 4시가 됐는데요. 잠자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났어? 물었더니 왜 새벽 4시에 일어났어? 나 원래 새벽 4시에 일어나. 결혼하고 3년 동안 몰랐어요. 남편은 그 시간에 원래 일어나서 운동하고 씻고 책 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를 한대요. 불쌍하다. 노예냐? 전 진짜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랐어요. 집에서 전업주부인데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드 보고 잠자는 거지. 미드 보고 잠자는 거. 그래서 우리 집이 깨끗하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상하게 빨래가 돼 있고. 난 전업주부인데. 미안해서 며칠 전 남편 생일 때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하루만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요리하고 청소하자. 하지만 일어나 보니 벌써 남편이 출근했더라고요. 알람이 안 울렸나? 일찍 일어난다고 일어난 시간이 오전 11시였어요. 저 대신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좀 해주세요. 이거 진심이에요. 아, 그리고 정말 저 전업주부예요. 야, 엄청 잠 많네. 야, 정말 14시간을 좀. 손준영 씨의 사연입니다. 6년 전 일병 정기휴가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 산소에 갔다가 바로 부대 복귀하려고 시골에 갔는데 깜빡하고 머리를 안 깎은 거예요. 그치, 머리 안 깎고 들어가면 혼나거든요. 안 되겠다. 이촌 구석에도 미장원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자. 한 시간 정도 하면 끝에 다 쓰러져가는 미장원을 한 곳을 발견했어요. 빙빙 돌아가는 미장원 표시가 없으면 절대 미장원이라고 믿을 수 없는 폐허였어요. 미장원이 뭘 돌아가는 게 있냐 이게. 그건 이발소인데. 삐까닥. 문을 열자 엄청난 양의 먼지가 날렸고 80살은 돼 보이는 할머니가 졸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시더니 한 6개월 넘게 손님을 못 본다는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못 본다는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깎을 거요? 솔직히 깎기 싫었지만 고참한테 맞느니 대충이라도 깎고 싶었습니다.
네, 단정하게 깎아주세요. 시청에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머뭇머뭇 안 잘라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안 잘라주세요? 저 복귀할 시간 다 돼갑니다. 없어. 파리깡이 없어. 네? 아, 미장 안에 머리 깎는 기계가 없다고요? 어, 한 달 전에 손주 녀석이 재밌다고 갖고 놀길래 줬어. 한 달만 빨리 오지. 한 달만 빨리 오지. 그때 할머니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 아, 찾아보면 하나 있을지 모를 건데 기다려봐 총각. 영감. 어, 뭐야? 와. 할아버지는 소파 구석에서 웅크려 졸고 계셨습니다. 영감, 우리 예전에 쓰던 파리깡이 어딨지? 어, 그게 어, 어딨냐면 가만 있어봐. 다락방에 있나? 할아버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셨고 한참 뒤에 먼지 가득한 물건을 들고 내려오셨어요. 여기 있다. 얼핏 봐도 안 쓴 지 10년은 돼 보이는 고물이었습니다. 110볼트라 220볼트 콘센트가 연결할 수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시더니 변압기를 들고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좋기 10년은 돼 보이는 40인치 TV만한 것이어서 할아버지가 트랜스가 그렇게 와. 할아버지가 못 들고 오시길래 결국 제가 들고 와서 연결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됐네, 됐어 하시며 기계에 먼지를 터시는데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거 고친 거요? 그 바리깡을 왜 여태 안 쓴 거요? 할머니는 천천히 제 머리 위로 기계를 갖다 대며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냐고요? 몇 년 전에 쓰다가 감전됐었잖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할머니가 스위치를 켰습니다. 아! 비명을 질렀지만 다행히 기계는 딸깍 소리만 내며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아, 할머니 됐으니까요. 그냥 가위로 대충 손질만 해주세요. 없어, 가위가. 뭐야? 한 달 전에 손주 녀석이 만들기 한다고 갖고 갔어. 만들기 한다고. 한 달만 빨리 오지. 결국 제가 자리에 일어나자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총각, 기다려봐. 내가 옆집 슈퍼마켓 가서 가위를 후딱 사올게. 그리고 주방용 가위를 하나 사오셨어요. 할멈, 가위에 손가락을 넣는 군형이 보이는 거요? 보이긴 하는겨? 아이고, 구멍이 콩알만하네. 영감, 내 손가락에 좀 끼워줘요. 아니, 할멈, 근데 손 떨리는 건 좀 괜찮은 거요? 손톱 읽고 좀 괜찮은 거요? 저번 지난번처럼 눈치르면 안 돼. 어, 뭐야 이거 엽기 미용실이야 뭐야. 어, 저는 미용실을 뛰쳐나가 결국 고참한테 욕을 먹으며 부대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와, 이런 미용실이 있나? 지난번처럼 눈치르면 안 돼요. 에러, 에러, 에러.